안녕하세요. 잠자리입니다. 오늘은 동영상 편집에 관련된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006년, 16년 초에 다음과 같은 엔비디아 백엔드 작동이 중지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나게 되었는데요. 동영상 편집 시 엔비디아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포시 익스피리언스를 재설치하는 작업을 해봤습니다. 안 되고요, 결론은요. 방법은 드라이버를 새로 신규로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그래픽카드 확인하신 다음에요. 검색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신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. 현재 지금 드라이버가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5년도 12월 말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는데요. 현재 윈도우즈 7을 쓰면서 업데이트가 지금 자동적으로 안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고요. 동의 및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. 네, 그러시면 이제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시게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가 다 완성이 되게 되면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됩니다. 이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설치가 되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설치를 진행을 하시고요. 물론 좀 귀찮은 작업인데요. 설치를 하게 되면은 신규로 이제는 그 설치 마법사가 실행이 되고 시스템의 호환성을 검사하게 됩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 라이센스에 관련된 동의 및 계속을 누르시고요. 빠른 설치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넥스트를 눌러서 기존에 있는 드라이버를 지우시고 그 위에다가 자동으로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. 네, 이 진행 과정은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 다음에 지포시 익스피리언스를 실행하면요. 네, 보시는 것 같이 만료 기간이 지나서 작업이 변환되지 않습니다. 라고 하는 또 이상한 메시지를 만나게 됩니다. 당황하지 마시고요. 컴퓨터를 껐다 켜보시고요. 그 다음에 재실행해 보시면은 지포시 익스피리언스가 지금 업데이트 확인 중 하면서 컴퓨터에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이 완료되게 되면은 화면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